베트남에서 4일 동안 지내면서 어땠어요? 재밌었어. 재밌었지? 저번에 왔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훨씬 좋지? 근데 이제 도로에 갇힌 저녁 빼고. 맞아, 토요일 같으니까 지금. 그거 빼고는 어쨌든 코이님이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유가 많이 도와주고. 우유가 최고야. 우유가 최고야. 통역해주고 막 이러니까 재밌었어. 물론 영상 찍는 건 빡셌어, 그지? 비행기 타기까지 한 6시간 남았으니까 먼저 발 마사지 한번 쫙 받고 혈액순환 시킨 다음에 샤워 한번 싹 하고, 그리고 내가 또 호주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어, 베트남 친구. 걔가 마사지인데. 그래? 내가 사줄 건데, 걔 만나서 밥 먹고 혹시 걔가 차 갖고 왔으면은 공항까지 한 걸로 했어. 어떻게 오늘... 한다고 어떻게 해? 그 생각을 못했네. 나 캐리어 있는데. 아, 그럼 뭐 그냥 다시 이거 그래 부르면 되지 뭐. 알았어. 어우, 좋아 보인다. 우리 순간 식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유명해 보이는 데는 씨, 못 봐도 맛을 받고 싶어도. 여기 되게 계피향이 심해. 약품을 계피 쓰나? 그런가 본데? 맞지? 발 마사지인데 왜 저기 침대에 누워서 하지? 아, 앉아서 하는 게 좋은데. 잘 봤습니까? 저는 시원했어요. 갑시다. 아직도 시간 여유가 있어서 먼저 카페 가기로 했어요. 랑랑 커피. 랑랑? 랑랑. 랑랑 커피. 어우, 느낌 있다. 오, 시원해. 이야, 베트남 커피 잘 돼 있어. 오지또 에스프레소는 뭐야? 이거? 오지또라고? 이거 되게 아이디어 좋다. How you been? 귀여워. 내일 출근하는데 지금 비행기 타야 되네 이제. 야, 이런 적은 처음이네. 그거네. 화요일날 비행기인데 화요일날 출근하는 거야. 그치. 화요일 맞지? 비행기 타고 화요일 아침 출근해. 그러니까 12시 나면 이제 화요일이니까. 아, 축하합니다. 뭐 제가... 축하합니다. 정말 슬픈 게 뭔 줄 알아? 뭔데? 여행을 와서도 내가 그 전날 아무리 늦게 몇 시에 가도 상관없이 출근하는 시간에 딱 눈이 떠져. 딱 눈이 떠져서 이렇게 하고 시계 딱 보면 7시 몇 분. 분명히 전날에 엄청 타이트하게 놀고 장난이었지. 3시에 잤는데 7시 출근 시간. 아씨, 이러고 자고. 근데 내일 또 그거 아니야. 그렇지. 내일은 그냥 내려서 진짜 그러네. 한 6시 반 도착하나? 7시 25분. 아, 7시 25분 도착해? 한국에? 그래, 그래서 이제 몇 시까지? 찾고 뭐 이렇게 하면 8시 넘겠지? 그럼 딱 출근하겠네 그러면은. 근데 내가 10시 출근으로 바꿔놨거든. 와, 좋다. 거기 좀 여유롭다 그래도 약간. 그래서 어쨌든 타고 집에 가서 짐을 놔두고 샤워하고 바로 출근해야 되네. 야,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만약에 비행기가 딜레이 된다 뭐 이런다 이러면 그냥 캐리어 끌고 바로 출근. 하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그래서 제가 죄송스러워서 이번에 여행 와서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 내가 또 비즈니스 끌리지 않았습니까? 너 비즈니스 한 번도 안 타봤지? 한 번도 안 타봤어. 나도 그냥 처음 타봤거든. 진짜 좋더라. 좋아? 너도 한번 꼭 타봐야 돼. 내가 그래서 이건 얘도 한번 타봐야 된다. 만약에 솔직히 말해서 너가 한번 비즈니스를 타봤다 그러면은 안 해줬을 거야. 진심으로. 그냥 너 오늘 하루 빨리 보내고. 왜냐면 그 돈이 얼마냐 그게. 그거 100만 넘더라고. 근데 너가 비즈니스 한 번도 안 타봤대. 그래서 괜찮다. 한 번도 안 타봤으면 이왕 그럼 한번 타봐야지. 너도 한번 느껴봐 얼마나 비즈니스 좋은지. 장난 아니니까. 그래도 같이 자고 가니까 그래도 좀 괜찮겠다 그래도. 푹 잘 수 있을까요? 푹 잘 수 있어. 그 비즈니스가 괜히 비즈니스가 아니야. 이게 딱 누워서 자고 있잖아. 그러면은 고객님 하면서 이렇게 깨워. 그 도착한 거야. 그 죽이더라고 그거. 옆에 아무도 안 탔으면 좋겠다. 한번 잘 찾아봐. 옆에 누구 있으면은 저리 가라 그래 그냥. 근데 어떻게 모지또 에스프레소라는 걸 팔 수가 있지? 모지또라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칵테일 그게 맞나? 그건 뭐냐? 그건 일반 커피야? 고소한 커피. 고소해? 맛있다? 그냥 커피에다가 민트를 오지게 그냥 때려 박았어. 그러니까 민트 커피. 맛있는데? 아, 민트 안 좋아하지?
슬슬 가자. 너 씻으러 가야 된다 이제. 씻고 짐 싸고 이제 나갈 준비하자 이제. 하, 이 비행기가 한 시간 딜레이가 돼서. 근데 이 직장인 한 시간에 엄청 큰 거라. 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 진짜 씻지도 못하고 죽으냐겠다. 아무튼 저희 지금 아래에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가 밥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더 연착되면 이거 게임 끝나. 너 잘리는 거 아니야? 얘를 지금 몇 년 만에 보는 거지? 얘가 나 커피를 준 거야. 커피 알려줬다고? 어, 같이 일할 때. 그러고 얘가 주말 알바 내가 꽂아줘가지고 같이 거기서 일했지. 어딨어? 어? 오, 케이! 롱타이머스! 야, 얘 5초만 타고 왔다! 롱타이머스! 야, 이렇게 여기? 오 마이 갓! 미스터스, 하이!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케빈, 케빈. 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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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나, 케빈. So she has been the Australia for 7 years. Oh, really? Yeah. Oh, hi, Reina. Yeah. It's Aussie, Aussie. Aussie, Aussie, Aus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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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was my flatmate. Oh. Oh, hey, Australia, Australia. Yeah. Oh, still. That is my friend. That is your brand. Yeah, my friend. I'll give you one. Oh, please. Give me one second. Please. I'll give you one. 야, 이거 성공했네. Wow. You still work like 7 days? Like before no, in Australia? No, day off weekend. Oh. And then this week is my birthday. Oh.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Good. Better than the first one. Hey, like I was here a few weeks ago. Oh, really? Yeah. What the hell? Why did you came here to Vietnam too often? Hey, this is my country now. Motherfucker. I'm waiting for my new business to come in and then maybe you can come and review it. Oh, yeah. Oh. A lot of Korean people love Vietnamese food about the wrap and roll. Yeah. Bún cha, bánh xèo, crispy pancake. Yeah. Fried rice. And kang kong. Morning glory. What is kang kong? Morning glory. The vegetable. Even we ate that one in the morning. Yeah. Oh, really? Yeah. Oh, yeah, that one. A lot of Korean love. Hey. Huh? She went to UTS, mate. Oh, uh-huh. Did she study UTS? Oh. Yeah. I wasn't in the UTS too. Oh, really? Yeah. 진짜? You were? 진짜? 네. What was your major? Business. Oh, okay. I studied nursing. Nursing. Oh, wow. And so you still doing the nursing job, right? It's kind of like I'm a registered nurse in Australia, but I came back to Korea and I don't have any registration. Oh, see. But see. I kind of work in the pharmaceutical company and do the medical, using the medical knowledge and do. In Seoul. Here, today I'm gonna invite. 친구가 부자가 돼 있어. All of you to this one. 얘도 일 진짜 열심히 했거든. My friends is here too. 와. 그렇지, 얘도 맨날 일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성공할 수밖에. 가기 전에 대접 제대로 해준다. 어? 뭐야? 어? Your friend? 난 얘 친구인지 몰랐어. 여기 뭔가 고급 베트남 요리 같은데? 원래 케빈도 자기 캐나다 가니 뭐니 영주권 안 나오니 뭐니 되게 힘들어했는데 완전 성공했네. 대박이다. 한국에 돌아와서 행복했네. 그러니까 잘 됐다. 우와. 야, 뭐야? 와, 얘가 좋은 데 많이 하는구나. 오. Remember Vivian? Yeah, Vivian. Yeah. You still contact with her? Yeah. Really? Wow. She just bought another shop. Oh, wow. Shop. 내가 주말 알바 하는 곳이 사장님이 베트남 사람이었거든.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내가 얘를 소개해줬지. 아, 너가 이제. 근데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됐어, 둘이서. 진짜? 그래서 지금 보내는 거야, 비비안한테. 아, 그 사장님한테. 비비안이야? 아까 케빈이랑 했을 때는 말 잘하지만 또 친구들 있다고 말 한마디 안 하네, 이것도. 막가리잖아. 너 나 너무 가리는 거 같아. 아까 택시처럼 얘기 좀 해봐. 내일 모레 사파 가는데 호텔 추천받았어요. 10만원짜리야. 진짜 괜찮아. 와. As you remember the girl, I remember you to go always with you in Sydney. Anne. She's still Australia. Yeah. She's still in there. Yeah, she's still in Australia. She's got a permanent residence. Yeah. Oh. 진짜 맛있겠다 이거. 와. You should take the. Do you want a bump?
우와 진짜 멋있다. 진짜? 우와 케빈. Can we order this some more? Yeah, please? If you want. Yeah, please, please, please. Why? 야 장난 아닌데? 오 진짜 맛있는데 이거? 와 진짜 맛있는 훈제 양념치킨 맛 난다. 진짜 맛있다. 어, 대박 깜짝 놀랐어 지금 먹자마자. 아 다음번 올 때는 케빈이랑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야겠어. 얘가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올 때마다 연락이 안 돼서. 다 맛있다 여기는 뭐 이거 샐러드도 맛있고. 오 미쳤네 여기. 이게 문제가 가게 이름인데. 뭐지? 어떻게 알려줄 수가 없어. 페이스북 있네. 어, 여기 오실 싶으신 분들은 네, 페이스북이나 웹사이트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여기. 여기 와서 이거 꼭 시키세요. 진짜 맛있어. 야 이제 베트남 온 것 같아. 몰라 맛있다. 야 맛있는데 이렇게 많았구나. 야, 뭐지? 야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두 개 같이 먹으면 진짜 와. 여기 진짜 코이 데리고 와야겠다. 코이도 모르는데 여기는. 아 샤브샤브야? 와. 약간 똠얌 냄새 나는데? 어? 똠얌? 찹쌀밥을 튀긴 건데 아 진짜 맛있어. 과자 같으면서 뭔가 영양분 가득한 과자 같아. 야 이것도 맛있겠다. Sweet and sour. So it's kind of like yeah, Vietnamese tom-yum. 아 베트남 똠얌 무조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와, 야 빨리 먹어봐. 아 진짜? 빨리 먹어. 아 그 정도야? 와 여기 다 맛있구나. 똠얌보다 나는 이게 더 맛있어. 그 정도라고? 몰라 나도 그래. 좀 덜 사워해. 그 정도라고? 어 나 맛있긴 한데 난 똠얌이 난데? 진짜? 어. 이게 좀 더 덜 자극적이야. 이거 약간 진짜 건강한 맛도 난다. 맛있다. 어. 맛있으면 됐지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졸라 좋아. 화난다. 너무 맛있어.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나 기대 하나 했는데. When you remember that I say no money no honey. Always, always like the money say, huh? No honey, no money. Always talking about to girlfriend or even the client go to the buy the coffee say, hey no money, no money, no honey. 니다? 역사가 깊네. 그러니까 얘랑 거의 3년 같이 일했을걸? So we've been working for how long? Like I think 2 years. 2 years? Yeah, 2 year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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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at's why so many stories. Yeah, even Monday to Sunday. Yeah. So we work in the foyer. The other shop, the same. Yeah.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디서 윈야데스라고. 토요일은 저기 썸머힐에서 같이 일하고. 진짜 같이 오래했다. 오 케빈 사주는 거야? 이야 Come on, come on. Come on. Rich guy in Rich guy, rich guy in Vietnam now. Not an easy motherfucker. Not an easy motherfucker. If you got that money, you have to pay me more than that 10 times. Remember that. Okay, I will. No, karma, I will. Bye. Hi, come on, come on. 와. 와우. 야, 얘랑 오니까 진짜 뭔가 다르다. 뭐야 이거? 우와, 뭐야? 아, yeah, it's Monday night, eh? It was Monday. It was Monday. Oh yeah. Is it cute? So that's why I told you, in Saigon, the people never go home after work. Ah. 와, where? Take a seat, where? 어디 앉으라고? 여기 앉을까? 와. We have like a egg coffee, ice hot. Maybe I order something and you can try all together. 가는 날 베트남을 또 제대로 얘기네. 어? 무슨 일이야? 와. 이야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장난 아니야. 이야 월요일 밤에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월요일 밤이잖아 지금. 야, 주말도 이렇게 하면 빡세. 그러니까 케빈 저기 있어 뭔지 시키려고. 지금 못할 것 같은데. 야 이거 그냥 이게 구경 가면 안 되나? 굳이 안 마셔도 될 것 같아.
한국에는 왜 이런 데가 없을까? 평일날? 그러니까 주말에만 그러잖아. 평일날 안 그러냐. 아까 케빈이랑 얘기를 했는데 여기 베트남이 이게 장사가 되게 쉽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무도 일 끝나고 집에 안 간다는 거야. 집에 안 간다는 거잖아. 와 진짜 장... 나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거든. 어. 이거 이거 집에 안 가. 집에 진짜 안 가네 일 끝나고. 아니 그러니까... 월요일에 우리는 끝나고 바로 집에 가서 잔다 이 가지부터 하거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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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 여기는 일 끝나면은 오늘 무조건 밖에서 뭐 한 잔 마시고 간다 이마 있는 애. MBTI 아이는 못 살겠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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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잘못했나봐. 아이고 뭐야 뭐야 아 지금 이거 자체가 불법이야? 뭐야 아 이거 자체가 불법이었어? 뭐야 야, 아 이게 불법이었네. 아 이게 불법이었구나. 어 대박. 뭐야. 어 엄청 분주해. 엄청 분주해. 막 치고 난리야 사실 이제. 와, 다 가져간다. 어 공항에 와가지고 제 의자 이렇게 다 챙겨가야죠 이렇게. 겁나 신기한데? 아유 어떡해! 어, 너무 위험해 강아지. 아이고 이거 너무 억울하다. 여기만 가져가면 어떡해. 딴 데 왜 안 가져가. 와 이거 어떡해 직원들 망연자실했어. 어떡하냐. 이야 이게 불법이었구나. 미쳤다. 어, 어떻게? 한글이 와서 글자 다 가져갔어. 어떻게? 야, 얄짤 없네. 얄짤 없구나 이거. 아니 엄청 분주해. 물론 저거야 사면 그만이긴 한데. 케빈 that one illegal? 불법이래. 아 진짜? 이렇게 원래 공안 뜨면은 어. 의자 다 치웠다가 한 30분 만에 다 돌아온대 다시. 아 진짜로? 아니 이렇게 버젓이 불법인 일을 그러니까 이게 버젓이 불법인 하고 있는 거였구나. 주문하러 가는 거야. 어. 괜찮대.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닌가 보네 이런 적이. 아 미쳤다. 의자 삼성이다. 아 그러네. 의자 삼성이네. 의자가 삼성이야. 아이고 어떡해 저거. 안 돌려줘? 이야. 아니. 그렇게 재밌어 하냐? 그렇게 재밌냐? 도망치겠어. 아 진짜 케빈한테 가서 야 이거 뭐야 What's going on 하니까 에이 버리고 에이 아무 일 없다는데 다시 깔고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챙겨 여기 챙기면 돼. 아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길거리 음식점들 싹 다 불법인 거네. 갑자기 다 돌아왔어. 판매꾼들 장사꾼들 갑자기 돌아왔어. 어딨다가 어 졸라 빠르다. 대박이다 이거. 아 근데 얘네 공안도 그냥 한 바퀴만 도나 봐 일부러. 그리고 별로 벌을 안 주네. 어 별로 벌을 안 주네. 만약 이 레스토랑에다가 벌금을 아예 그냥 크게 매겨버리면은 다신 안 이럴 텐데 왜 이러는 거야? 의미가 있나? 그냥 장사하게 두지 그냥 이 정도면. 이거 되게 잔인하다. 이거 웃으면 어떡해. 아 진짜? 베트남 사람들 웃으면서 도망쳐. 아 진짜로? What they doing? What they doing? 쫄아가지고 씨.
재밌다. 야, 어제 케빈이랑 만난 첫날부터 이렇게 뭐 어? 이러냐. Why they don't give them fine? They already be fine. They happy to pay for that. Ah, that's why. You gotta add a lot of money. So that's why if you don't listen to me, that's all the chance something for you. But they gonna buy again, yeah? Yeah. Many people hunting here. Hunting what? Like approach the girl, like give me number, blah blah. In the club almost. What about here? Just where the friends catch up. There's like a windy, fresh. Ah, so here no one ask a phone number. Phone number in the club, not here. Not here. Yeah. Oh, really? 건전하다. Because in here too bright. Oh. In club too dark, easy to get number. Okay. 아 여기서 안 물어본다고. 너 겁나 아쉬워한다.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재밌는 거야. 아, 왜 얘랑 이제 연락했어? 얘가 늦게 왔어 연락이. 아씨 가기 싫네. 너무 재밌어 지금. 해주는 얘기들도 다 재밌어. 맞지? 얘가 오늘 재밌어. 일할 때 진짜 재밌었어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가 카메라를 다 못 잡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얘랑 너랑 얘기하는 거 졸라 웃겨. 겁나 웃기지? 진짜. 와우. Egg coffee, try that first. And this one is yogurt berry. Yeah, yogurt berry. Hey. 똑같지 에어커피는? 맛있어? 맛있지? Do you try that before? Yeah. Hanoi. That is famous in Hanoi. Hanoi? Yeah. Hanoi is a young one, right? I never tried iced one. Oh, I see. Which one is better? I said the hot one, yeah. 아유, 진짜 맛있다. 와. 이제 레이나 가야 돼. 비행기 타러. 재밌는데. 그니까. 오케이. 바이바이.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Bye. I'm gonna see you in Vietnam or Korea. Kevin,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Internal. Internal. I will pick you up. 가자. 짐 챙겨 가자. Bye-bye. Bye-bye. See ya. Bye-bye. Thank you for everything. Come on everything. 확실히 키미 똑똑하지. 제가 일할 때 보통이 아니었어. 되게 비상했어 얘가. 아 진짜? 확실히. 야 물 만났네 자기 나라 와서. 그러니까. 캐나다는 무슨 캐나다야. 그러니까 얘가 일도 잘하는데 머리까지 비상하니까 확실히 성공하네 얘가. 와. 난 진짜 성공할 줄 알았어. 제가 호주에서 2억 모은 걸로 가족한테 집 사줬잖아. 아 걔가 얘야? 걔가 얘야. 진짜? 어 그러니까 돈 그냥 모은 거 싹 다 그냥 집 사주고 이제 오케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와. 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돈 모으려거든 제가. 대단해. 재밌다 근데 재치기. 나는 얘랑 오늘 내가 영상을 처음 찍은 줄 알았거든? 어, 아니었어. 호주에서 찍은 적 있더라고. 근데 그 영상 노딱 떠가지고 지웠거든. 왜 노딱이 맞았대. 따. 비즈 잘 타라. 한국에서 봐. 수고했어. 한국에서 보자. 지금 내가 회사 늦으면 어떡하지? 비즈니스 라운지 1을 들어갈 수 있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이미 좀 자리가 다 차있네. 뭐와 먹을 게 이렇게 있는데 배가 불러서 막 먹고 싶진 않네요. 여기 비즈니스 라운지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무도 안 앉는 구석자리 와서 앉아있어요. 탑승하러 갑니다. 오늘 비행기 만석이라는데 아직 다행히 옆에는 안 타셨네요. 비행기 출발 전인데 양옆에 사람이 다 타있어서 매우 민망하네요. 이제 곧 이륙한다고 합니다. 진짜 피곤해서 바로 이거 누르고 싶어요. 자려고 누웠어요.
깨워서 잠시 깼어요. 나오는 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빨리 회사를 제 시간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받아서 바로 저는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